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반도체를 주제로 새해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채연 기자. 네, 신채연입니다. 네,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서요? 네,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투자해 16개의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.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선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한시 적용 중인 최대 25% 세액 공제를 연장한다는 설명입니다.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네,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. 네, 정부는 오는 2030년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50%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는 공급망 자립률이 30% 수준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쉽게 노출된다는 설명입니다. 정부는 공급망 자립비율 상향 목표를 세우고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해 소재, 부품, 장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전력과 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.